안녕하세요. 또치와 마이콜, 또치입니다.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, 영화 곡성 아시죠? 곡성. 황정민 나왔던 주연이. 거기 촬영지를 지금 왔거든요. 촬영지를 왔는데, 오늘 비도 오고, 와, 나 진짜 덜덜하다. 귀신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비 온 날 또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? 와, 진짜 근데, 혼자, 지금 나 혼자 왔거든요? 겁나게 좀 덜덜하다. 무섭다, 진짜. 자, 한번 가보자. 스타트. 고. 공포방송. 넘버원. 지금은 또 마시대. 자, 가자. Follow, follow me. 가자. 아, 근데 분위기 올라가는 분위기 지려버리네. 어? 지려버려. 이 미친. 깜짝 놀랐네. 차를 끌고 왔어도 됐네. 이미 시끄럽게 길 좋아 불구만. 와, 차 안 가져왔으면은 좆될 뻔했다. 2.5km를 걸어갔어야 돼. 2.5km를. 아유, 왔네. 여긴가? 근데 아무리 촬영지라고 대나무는 왜 이렇게 잘라놨어? 대나무는 왜 이렇게 잘라놨냐? 무섭게. 아무리 촬영을 했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비 오는 날이고 또 밤이라 정말 무섭네. 으이씨. 으이씨. 어디 가는 이 바퀴들은 꼭 있어야 진짜로 오면. 여기는 일반 그 흉가 아니 그냥 빈지 그 다 그거네. 허허허. 여기는 촬영지 아닌 것 같아요. 뭔 소리야? 빗소린가? 세트장은 아닌 것 같아. 세트장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수가 없거든. 진짜 살았던 집 같아. 전기가 있는 거 보고. 아, 저 두꺼비 집도 있고. 와, 이거. 맞다, 맞다. 진짜 살았던 집이네. 세트장이라면 이런 게 있겠어. 우와, 사진 봐봐, 사진. 우와, 완전히, 우와, 기념품센터. 이거 일반 그 학생들이 온 것이 아니라, 이거 진짜 옛날 거예요, 옛날 사진. 완전히. 아니, 다 누렇게 떴네. 그래, 세트장이라 하기에는. 네. 와, 나 막 헛것보인가 봐. 어, 나 바로 내 옆에 막 뭐 있었는 줄 알았어. 오늘 비 오는 날을 선택해갖고 온 것이 촬영지긴 하나, 비 올 때는 또 습하잖아. 습하고 귀신 기운들이 더 세거든. 혹시나 귀신이 나올 수도 있어. 계세요? 계세요? 이때 대답 배우면 나 진짜 나 집에 간다. 이때 누가 대답 배우면 나 집에 갈 거예요. 이 밖에 배트맨 성리 저 뉴욕이나 지키라고라. 여기 꼬리하는 또마가 지키려니까
기운병할 것이 꼭 여기까지 와갖고 사람 놀래키고 있어, 씨. 자, 가보자. 외지인의 집으로. 곡성, 촬영지, 외지인의 집으로 가보자. 여기는 아니요. 와, 가는 길 진짜로 개 대박이다. 왜 이렇게 무섭냐? 아니, 여기서. 오, 뭐야? 저 뭐야? 저 뭐야? 집. 저 집 뭐야? 집인데? 잠깐. 여긴가? 그 외지. 아, 깜짝이야! 우선 여기부터 가보자. 외지인의 집. 하, 우산을 안 갖고 왔고, 비를 존나게 맞고 있다, 진짜. 와, 맞네. 곡성 영화 본 사람. 저건 뭐야, 또. 저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, 이거는 좀 생각나져라. 요거는 생각나. 확실히, 아무리 촬영을 했고, 여기 정민이성이 여기를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, 밤이고, 비 온 날이고, 오이. 분위기 한번 지려본다, 야. 계세요? 계세요? 뜯지 않서라. 할미 신발이 있냐? 엄마야, 불 들어와, 불어. 불 들어와, 불어. 우와. 끌게요. 방송됐었던 건가? 소품. 맞지라잉. 영화였다 하더라도 진짜 이거 누구 왔어? 쇼한 거 아니야? 구진이요? 여기도 관리를 안 해보면은 고신 터질 수도 있겠다, 야, 진짜. 그 말이 지금 뭐냐. 내가 늘상 얘기했잖아. 사람한테도 기운이 있다니까? 그 기운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고. 예로부터 천여총각 구신들이, 아, 천여총각 구신에, 천여총각이 죽게 되면은 길에다 묻은단 말이요. 그걸 왜 묻냐? 길에 사람이 잘 다니는. 아, 다시. 길에다 묻는단 말이야. 그 길을 왜 묻으냐면은. 오, 무서운 거. 우리나라 대표 귀신이 뭐요? 천여 귀신 아니요. 기세고, 악기. 사람에도 기가 있다잖아. 그 길을 누르라고. 그래서 그 길에다 묻는 거야. 근데 아까쯤에 우리 대나무 사이로 보였던 그 집 기억나제라. 대나무 사이로 보였던 집.
거기 진짜 지려울 것 같다, 그거. 아까쯤에 그 대나무 사이로 있었던 그 집으로 가보자. 와, 나 봐봐야, 너. 와, 마. 대나무로 완전히 다 덮여있네. 후신들은 이런 대나무를 좋아해. 대나무가 습한 곳이잖아. 이 터가. 아야. 여기는 뭐도 안 되다. 똥간? 오. 웬 달아? 아, 맞다. 갑자기 생각났다. 아까 그 외지인의 집 옆에 보면 뭐 있었잖아. 우리 거기 안 가고 여기로 왔네. 근데 곡성 진짜 무서운 데서 촬영했다. 진짜 무서운 곳에서 했다. 에이, 그냥 뭐 그거구나. 별거 아니네. 아따. 아따. 왜 그러냐고? 몰라, 나도 그냥 무섭게. 자, 영화 곡성 촬영지, 여기 외지인의 집, 여기는 여기하고 방금 전에 저 대나무 있는 쪽, 거기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총 세 군데를 가봤잖아. 여기 진짜 관리 안 하고 그러면은 여기 터도 장난 아니네. 지금 뭐 귀신의 기운이나 그런 거 없어. 그런 거 없는데, 하다 근데 무서워. 그런 거는 없는데, 이게, 후에 이거를 계속 이대로 방치해두면은, 귀신이 살기 좋은 터라는 거는 확실하다.